그 노래할 때 목소리하고, 네. 지금 말할 때 목소리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그 성대는 똑같지만, 네. 그 성악한다는 것은 숨으로 공명을 때려서 음. 나간다는 소리거든요. 음, 음.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를 한다면. 음, <laughs> 뭐, 말할 때는 네, 네. 공명을 네. 안 하고 네. 편안하게 하니까. 그렇죠. 음. 음, 이제 노래를 연, 연주를 하면 음. 그큰 극장을 채우고, 또그큰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가려면 아무래도 더음더 어. 음, 음. 더. 음치만 아니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음치도 트레이닝을 하면은 퍼펙트 피치가 된다는 것은 보장 못 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하면은 왜냐면 이 목소리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근육이 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트레이닝을 하면은 음. 아 좋아지긴 하죠. 음. 음.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정확한 테크닉으로 하면 잘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도 테크닉으로 음. 받쳐주고 호흡과 공명과 제자를 찾아주면은 그 목소리가 발달이 되죠. 음. 근육이니까. 어, 근육이 강화가 되어야 되네. 그렇죠. 결국은 이 속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 <laughs> 근육들이. 테크닉을 모르고 나쁜 테크닉을 했을 때는 더 나빠지는 거죠. 아. 아무리 성악하고 목소리가 좋아도 테크닉을 모르고 나쁘게 노래하면 그거는 어. 소리가 버려지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도 연습하고, 어, 저의 음.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오. 레슨을 받았어요. 정말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소프라노인데도 아, 음. 계속 그 레슨을 음, 받았어요? 음. 자기가 듣는 소리하고 음. 공명돼서 나가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요. 아. 저쪽에서 누가 들어줘요. 야돼 아, 들어... 내가 감은 잡을 수 있죠. 아, 음, 음.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쉽게 나가니까, 뭐 걸린 데 없이 나가고, 아. 제대로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음. 나가니까, 그렇지만은 얼만큼 나가고, 얼만큼 네. 스피에해서 나가고, 얼만큼 네. 따뜻하고 이런 거는 저 사람들이 모든 음, 이 그러니까 홀에서 노래를 하면은 내 노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노래 공명 내 자신의 공명된 소리가 여러 근데 공명돼서 나가거든요. 네. 네, 네, 네. 그거를 제가 못 듣죠. 소리를 질러서 나가는 거하고 건강하게 음. 나가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음. 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 너 들어주라 그러면 안 되죠 절대 네. 내 목소리를 잘 아시는 음. 분이. 들어주실 때 그걸 알려줘. 듣고 그렇죠. 진단을 해주는 거예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진단해주고 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죠. 음. 우리 한국 발음이 만들어지는 이혀 위치하고 음. 미국말하고 음. 각 나라 말의 우리 혀나 입이나 음. 이 공명이나 이게 다 다르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아르셔가지고 음. 내가 자꾸만 한국말 하면은 이게 이, 이 모음이 자꾸만 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하. 소리가 뒤로 들어 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저를 한국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 얼마나 맨 처음에 섭섭한지 음, 몰랐어요. 음. 아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우리말이 받침이 있어서 네. 이렇게 그 소리를 내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우리 좀 있더라고요. 한국 발음이 모음이 엄마, 아 굉장히 뒤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 음악. 그 자체가 바탕이 창이 아니에요. 음, 음, 어, 음, 창은 어, 여기서 내는 거거든요. 목에서 음, 여기서 어. 서양 음악은 네. 오페라는 음, 목청을 울려서 소리가 나가서 공명을 때리고 나가야 음, 돼요. 음, 뭐 우리 음, 입이 닳고 음. 코가 다르고 그렇죠. 눈이 닳+ 어, 목청을 어, 보면은 어. 타고난 모양이 다 달라요. 어, 작은 어.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고 음. 어, 두꺼운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음, 그 음. 나비부 부인을 한다는 그 목소리는요. 그러니까 어, 매트에서 음흠. 만약에 그 링컨 센터에서 한다면 거기가 음. 거진 4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당히 큰큰극장이데 그러니까 네. 거기서 나비 부인을 소화시킨다면은 거진 스피너 보이스가 있어야 돼요. 와. Full lyric 아니면 스피너 크고 굵은 아, 소리죠. 크고 아, 굵고 아, 아, 아. 자기가 타고 나오지 않았다면 음. 젊은 소리로 그거를 억지로 할 수가 없어내 소리로 하는 오페라가 따로 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안간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에 맞는 오페라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 나비부인을 해라고 해요. 그건, 아 근데 어, 안 하셨어요? 내소리가 나비부인 소리가 있 소리가. 내가 어, 그때는 나라. 어, 저는 그때 어. 수브레트를 시작해서 어, 리릭코콜레르토라, 콜레르토다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음. 리릭코콜레르토라, 지금은 리릭, 그 다음에. 음. 점점 성장해서 이거는 테크닉 좋은 테크닉을 잘 발달하면은 이렇게 되는 성장이 되는 음, 거예요 나이 들면서 네, 네, 여자가 네. 몸이 풀고 애기도 그+ 러럼다다 <laughs> 다 소리가 바뀌죠 지금에 와서 지금 나비 않으세요? 부인을 네. 네. 지금 맡게 됐어요 이제는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탑이죠 여기 아, 더 드라마틱을 못해 요 사실 어, 내 보이스 캐러그리를 따지면은 제가 이 노래를 지금 해낼 수는 있는데 음. 그러한 큰. 오페라 하우스에서 꽉 맞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 음. 나의 소리를 소비해야 돼요 어. 더 내가 일을 음. 많이 해야 돼요 음. 근데 이 목소리라는 것은 어, 과하게 하고 음. 어, 자기 에 있는 리밋보다 더 많이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음, 그렇죠. 아무리 좋은 테크닉도 어, 다치는 거지요 그렇죠 다치는. 어. 여기 매트에서 노래하는 사람 뭐 주역하는 사람이죠 프린시플 네. 아티스트는 그런 데서 다 노래할 수 있어야 아, 돼요. 음. 많이 공부해야 되고, 음, 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뚜렷히 알아야 되고, 음. 지가 경쟁을 했을 때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야 돼요. 음, 음. 내가 썰, 내가 이겨나가려면은 음. 음. 다 알아야 돼요. 지금 뭐가 어떻게 탑이 누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다 공부해서 음. 그거를 터득하고 올라가야 돼요. 혹시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동양 여자로서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페라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은 음. 뭐가 다 있어야 돼요. 음. 소리도 있어야 되고 연기도 있어야 되고. 음. 그렇죠. 뭐호 모든 어. 게다 있어야 돼요. 그럼 그걸 다 해야 돼요. 어, 어, 어. 그거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음. 많아요. 뭐를 한번 잘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할때 그냥 똑같이 하,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터득해서 올라가거든요. 음흠. 그 전에 안 보여줬던 걸또 보여주거든요. 음. 아 그럼 난 그거 보고 더 그렇죠. 그렇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다고 내가 할 때마다 그게 성공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나를 계속 챌린지 하는 거죠. 그렇지. 어, 음. 그러면서 어. 내 자신이 사는 게 되는 거죠. 음. 그냥, 그래서, 어, 시켰어, 오케이. 나 잘하니까 가서 할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 먹고, 이제 뭐 이러면 목소리가 옛날에는 하잖아 그렇죠. 네. 그 네. 가느다란 네. 소리도 많이 두꺼워진다고 네. 얘기를 그러니까 많이 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 나이가 들고 특별히 여자가 아기를 음, 가지면요. 음. 아, 몸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음, 호르몬부터 음, 그렇죠. 아, 모든 네, 변화가 오고 음. 아, 사람이 굵어져요. 음. 아,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요 음. 굉장히 조심해서 노래해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성대가 커지거든 요 갑자기 아. 소리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큰소리다 인줄 알고 더 드라마틱을 하려 하는 어,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아, 좀 위험하게 네, 다칠 때가 많아요. 음. 당히 조심해야 돼요. 음, 노래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저는 아티스트예요. 음. 노래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모든 음. 것이 다 음. 갖춰져야 돼. 네. 그러니까는 아, 연극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음, 마찬가지 이렇게 음. 삶은 살수록 음. 모든 것을 음. 경험하고 그러면은 음. 자기가 느껴지는 게다르 굉장히 이 작동하는 것이 깊어지고 음. 그런 것이 나와서 그 감동이. 그 사람, 관객하고 음. 닫았을 때는 그건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음. 젊었을 때는 참 힘들어요. 음. 굉장히 잘 됐다 하더라도 음. 이것이 빨리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음. 이제 그것이 좀, 음.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음. 세포가 컨트롤하고, <laughs> 하는지, 이 세상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내 테크닉을 잘 써서 내, 내가 할수 있는 대로 건강하게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게 노래하면 금방 가거든요 네. 최대한 대로 제가 노력을 하지만 할수 없이 음, 음.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음. <laughs> 인생, 어. 사람이 삶이 음. 음. 우리는 네, 그렇죠. 낳자마자 죽는 사람이잖아요 어. <laughs> 자기가 뭐를 타고난 게 있어요 네. 어. 그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건 그러니까 제가 첫애기 두째 기 기르면서도, 아, 어, 저의 남편이 변호사였거든요. 네. 변호사님이어서. 변호사, 아니면 의사, 미국도 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변호사, 의사. 공부 제일 잘하고, 음, 학원 가고. 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음, 어. 음. 그러니까는 그 자기 아기를 봐서 걔가 뭐를 열정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음. 어.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 자기,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즐기면서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자기가 싫어한 거를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잘, 잘하고 좋아하는 건요. 아무리 여, 막 고달프게 해도 힘들지가 힘들지 않아요. 않아요. 재밌어요. 네, 네. 네. 그런 거를 찾는 것이 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